폭스 TV 쇼의 반입니다. 아, 여기 이 나무에 뭐가 많이 열린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뭐가 까맣게 열매가 많이 열려 있네요. 대박입니다. 와.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폭스 TV 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민물로 이 경치 한번 보십시오. 경치가 수려한 민물로 왔습니다. 물이 얼마나 깊을지, 어떤 고기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지금부터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부터 물속 상황을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폭스TV 자체 규정상 포인트 노출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인트 무늬는 무시하겠습니다. 자, 바닥까지 내려왔는데요. 생각보다 약간 녹차 분위기가 나면서 바닥에 부유물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첫 입수하자마자 오른쪽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잉어가 지나가네요. 시알도 굉장히 준수한 잉어가 어슬렁어슬렁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왼쪽에도 잉어가 또 오고 있네요. 여기 직벽 지형을 따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바위 직벽 그 포인트라서 위에는 나무도 있고 바위가 굉장히 멋지게 어우러져 있네요. 반입니다. 한번 해주고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벽을 타고 잠수를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유물들이 굉장히 보이시죠? 조금 많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면 여기 앞에 보면 뭔가 쌩하고 지나가는 그 먼지가 막 날리고 있죠. 자, 현재 수심은 7.6m 되겠습니다. 잉어들이 굉장히 시알 좋은 잉어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심도 깊고 물량도 많고 하니까 잉어가 좀 많이 서식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저 멀리에도 잉어들이 실루엣이 보입니다. 자, 지나가는데 옆에 보니까 잉어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시알도 크고요. 자, 이런 경치 좋은 곳에서 다이빙하면 또 얼마나 운치 있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최종 호흡을 하고 입수를 합니다. 벽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퀄라이징을 해주면서 압력 평형을 맞춰가면서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자, 바닥에 도착했는데요. 수심 체크를 하고 카메라를 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와, 잉어가 어마어마한 마리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와, 장관입니다. 이게 지금 실화입니까? 이 수백 마리가 되는 잉어들이 떼를 지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은 그런 광경이네요. 엄청납니다. 와, 이렇게 많은 개체수가 살고 있었다니. 자, 이 수중 드론은 그 포인트도 안내해 줄 겸 같이 그 수중 드론 테스트 겸해서 형님께서 같이 오셨는데 수중 산책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지금 준비 중이십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안녕. 자, 여기 평평한 데다가 수중 카메라를 놓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놔두고 여기서 잠깐 대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물속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물고기들도 물속에 뭔가 이렇게 낯선 그런 환경이 뭔가 들어왔다 뭐 이런 걸 알거든요. 그래서 고기들도 굉장히 궁금해서 나중에는 이래 소리가 난 곳으로 고기들이 와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곧 있으면은 보시게 될 텐데요. 제가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고기들이 저쪽에서 뭔가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하고 고기들이 궁금해서 옵니다.
지금 오고 있죠. 와서 저거 뭐지 하면서 물속에 들어온 사람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하면서 그래서 조금 놀라면 도망가고 이제 요런 시기거든요. 지금 바로 그거를 지금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 아저씨, 왜 이제 오셨어요? 어? 아우, 정말 기다렸잖아요. 저 따라와 보세요. 이쪽이에요. 그래. 빨리 와 보세요. 이제 놀랍게도 잉어가 가르쳐 준 곳으로 와 봤더니 이렇게 폐기물 같은 것이 있네요. 뭐 쓰다가만 뭐 그런 노끈 같은 게 뭉태기로 뭉쳐져 있는데 이게 이제 잉어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루어 같은 것도 많이 붙어 있고 꽤나 방치된 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노끈이네요. 요거는 제가 뽑아 올리려고 했더니만 바닥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는 뽑아 올려지지가 않아서 요거는 이제 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쉽게 잘리지가 않아서 몇 번의 시도 끝에 제가 요거를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요런 폐기물은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물속에 이렇게 깨끗한 자연 환경에 이렇게 있으면은 안 되죠. 요거를 물 밖에다가 밖에 내놓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큰 바위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바위 틈에 큰 고기가 있어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잉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류 쪽에는 또 베스가 있네요. 여기는 또 베스가 씨알이 크진 않지만 여기 베스가 있습니다.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는 베스네요. 그리고 또 이쪽에는 루치가 있습니다. 눈치라고도 하는데 루치가 여기 또 떼를 지어서 서식하고 있네요. 베스도 있고 루치도 있고 여기 바닥에는 또 잉어들이 굉장히 무리지어서 또 논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두 마리가 있네요. 자, 잉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여기 또두 마리가 오는데요. 한 마리는 또 무늬가 이상한 게또 요게 향어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 잉어라고 하는 향어가 또 같이 있네요. 아저씨, 고마워요. 치워줬어.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죠? 아까 그 잉어가. 자, 이제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아까 설치해 놓은 카메라를 수거하고 카메라에 찍힌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 잉어떼가 지나가는 요 하이라이트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잉어가 많은 개체수들이 떼를 지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씨알도 크고 마리수도 엄청납니다. 이것도 특이하게 꽤큰 베스가 와서 쳐다보고는 지나가네요. 그 다음 저 엄청 큰게 옵니다. 우와! 빤입니다. 자, 이렇게 다이빙을 마치고 저는 밖으로 출수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빤이었습니다. 두둔. <두둔. 웃음>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인 건지 모르겠지만, 물속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면 루어가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 포프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뭐 작은 루어 미노우하고 여기 멍텅구리라고 하나요? 뭐 이게 잉어 잡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제가 수거를 해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래라, 씨. 어? 깜짝 놀랐네. 이것도 저, 그, 배스 잡는 웜이네요. 낚시꾼들이 배스 잡으려고 이거 던지니까 다 여기다 걸리지. 제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